옛날 옛날 한 옛날에 양떼를 많이 키우는 왕이 살았습니다. 왕은 목동에게 매일 양들을 풀밭에 풀을 뜯기고 돌보라고 지시했습니다. 어느 날 목동은 양떼 사이에서 이상한 동물 한 마리를 발견하고 왕에게 물어보러 갔습니다. 폐하, 양들 사이에 아주 이상한 동물이 섞여 있습니다. 양들과는 아주 다르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. 그 동물을 잘 돌보아 주게. 목동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. 그러자 왕이 설명했습니다. 내 양들은 처음부터 내 손으로 길러졌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네. 하지만 저 동물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들과 잘 어울리고 있지 않느냐. 얼마나 기쁜 일인가.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 전통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이 유대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때때로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보다 더 존경받기도 합니다. 탈무드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 좋은 사람이라면 굳이 유대교로 개종시키려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.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좋은 점을 알아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.